오늘은 예쁘른에서 가져온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여기 두 줄기가 다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꽃이 져서 제가 여기를 잘라줬어요. 꽃대를 잘라주면 바로 여기 곁까지에서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또 꽃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다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줬고 지금 여기 한 줄기는 지금 요 꽃받침만 남아 있고 꽃 하나가 남아 있어요. 꽃. 저는 왜 요거 꽃을 보면 새 부리가 생각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를 어디다 심어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분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는데 요거 조그만 거는 얘가 지금 여기 딱 들어가면 지금은 딱 맞아요. 지금은 딱 맞는데 얘가 얘를 그냥 여기다 심어가지고 계속 한 번 심으면 그냥 그 자리다가 이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큰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토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생화들은 이 토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키우다가 요런 아이들 좀 크면, 키가 크면, 키 크는 게 싫으면, 얘를 잘라서 다시 옆에다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또 하나의 사파이어 세이지가 또 이렇게 모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산서 이렇게 구운 걸로 이렇게, 배수토를 이렇게 깔아줬고요. 여기에다가, 재활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밑에다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깔아주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네, 지금 요 흙이 우리 토동인의 흙 잘 아시죠? 토동인의 흙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분이 좋은 흙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육이 흙에도 좋은데 다육이 흙에 좋은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흙에다가 이 용토 있어요. 용토. 저는 밭이 없어서 그냥 이 용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대 2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용토를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한 소동인의 흙이 6이면 예, 용토는 4를 했고 토동인의 흙이 5면은 얘를 4, 용토를 4로 했고 1은 펄라이트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그러면 물 빠짐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계피가루 하고 저한테 또 계란 껍데기 말려서 이렇게 갈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그래서 토동인의 흙으로 야생화를 하실 때는 용토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자 자기 집 환경에 맞게 용토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저는 이 아이를 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용토를 좀 진하게 넣었답니다. 그래서 맛있게 흙이 이렇게 비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심어보려고요. 이거 사파이어 세이지 아시죠?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건데 요거 지금 한 포트에 4,000원 주고 요거 데려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서 이게 지금 안방 베란다에 여기 있었거든요. 계속 이거 데리고 온 지 꽤 됐는데 심어주지도 못하고 제가 밤중에 지금 밤 새벽 1시입니다. 1시에 지금 얘를 한번 얘 빨리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흙도 이게 지금 상토로 되어 있어서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한테도 안 주고 안 좋고 빨리 여기다가 새 집을 마련해 주어야 얘가 여기에서 이제 뿌리 활착도 얼렁 하고 이제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은 요 화분에서 집 안에서 여기 베란다에서 키우고 내년 봄 되면 다시 제가 뭐 토동인의 뒤에 텃밭으로 갈지 뜰로 갈지 회사 앞에 그 뚜구를 저기 미니 정원으로 갈지 그때 결정을 하려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파이어 향기 진짜 사파이어 세이지 이걸 블루 세이지라고도 하나요?
이게 색깔이 꽃 색깔이 이렇게 돼서 블루세이지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깨꽃이라고도 하죠. 요 잎이 진짜 깻잎 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깻잎 같이 이렇게 향도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요 아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니까 요 아이를 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뿌리 뽑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다 상토예요. 이 상토는 저희 그 농장에서 이 아이들을 빨리 키우려고 이렇게 상토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토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더 이상 효과가 없대요. 그냥 이 상토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썩으면서 뿌리도 이 가스가 발생을 한대요. 이 상토가 썩으면서 그러면 이 얘네들한테도 안 좋고 이 뿌리가 이렇게 나온 뿌리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대로 심었다가 봄이나 꼭 보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요. 다 털지 않고 요만큼만 그냥 남겨놓을게요. 혹시라도 얘가 몸살을 할까봐 겁나네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만큼만 털어주고 얘를 그냥 여기다 심을게요. 지금 아까 맛있게 비벼놓은 후에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건드려지잖아요. 얘가 흔들흔들 하니까 얘가 바람에 진짜 바람 불면 살랑살랑 바람 불 때마다 잎이 흔들리면 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미 허브도 이렇게 바람 불고 건드려주면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맡을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파이어 세이지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계속 그냥 건드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이 폴라이트가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굵은 마사토로 이렇게 마감표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묻을 때 펄라이트가 떠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풀하게 깔아줬습니다. 얘를 또 물을 한번 줘볼게요. 원래는 그대로 심었다가 봄이나 꼭 보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요. 다 털지 않고 요만큼만 그냥 남겨놓을게요. 혹시라도 얘가 몸살을 할까봐 겁나네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만큼만 털어주고 얘를 그냥 여기다 심을게요. 지금 아까 맛있게 비벼놓은 후에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건드려지잖아요. 얘가 흔들흔들 하니까 얘가 바람에 진짜 바람 불면 살랑살랑 바람 불 때마다 잎이 흔들리면 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미 허브도 이렇게 바람 불고 건드려주면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맡을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파이어 세이지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계속 그냥 건드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이 펄라이트가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향기도 좋고. 물 한번 물 아예 듬뿍 쳤습니다. 허브는 키우기 굉장히 재밌잖아요. 쉽고 이렇게 물 배수 잘 되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세이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한입 세이지 핑크색이 있어요. 입술이 빨간색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쁜데 이런 세이지 허브 종류들은 얘는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얘도 아마 노지 월동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입 세이지도 저기 남쪽에서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중북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입 세이지도 화분에 심었는데 겨울에 이제 들여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한입 아니라 사파이어 세이지 정말 예쁘죠? 오늘 이렇게 사파이어 세이지 한번 심어봤습니다. 우리 고님들 오늘도 꽃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이제 한절기예요. 우리 고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